네, 그렇게 잔인했던 4월 시장이 차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주식시장이 존재한 이래 계속되는 질문일 것 같아요. 이번 달, 이제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좀 좋을까라는 질문일 텐데, 오늘은 이분과 함께 5월 시장에 대한 전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종우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5월에 대한 증시 움직임이 궁금해요. 궁금해서 이제 센터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 경제 지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들 먼저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제 오늘 밤 지나고 나면은 미국에서 GDP 1분기 그 수치 나오게 됩니다. 어제 나왔던 우리나라의 GDP는 그 수치상에서 어떤 뭐 기저효과 부분에 뭐 수치상만 좋았을 뿐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좀 진짜 좋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1분기에 미국의 성장률은 상당히 좋게 나올 겁니다. 한3% 정도가 나올 걸로 생각되는데요. 미국의 그 GDP를 산정하는 것이 전 분기 대비해서 연율로 하기 때문에 전 분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 분기인 4분기의 성장률이 제일 처음에 나올 때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0%대에서 조금 되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그 기저효과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략의 예상으로는 대략 한3% 정도의 3%대의 그 성장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1분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의 문제인데, 지금 대략 예상으로 2분기에는 성장률이 다시 1%대로서 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세 번에 걸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그 1, 2, 3월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 2월 동안에는 미국 경제가 좀 나았고요. 3월 들면서부터, 3월 중반을 들면서부터 경기가 조금씩 후퇴하는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들이 관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 나가기 전에 지금 들려오고 있는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짚어보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4,40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했을 때는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매출액은 어느 정도 증가가 했을까요? 삼성중공업 9.9% 증가한 것으로 나오네요. 3조 8천여억 원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주가도 좀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 2.6%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삼성중공업의 주가 흐름이 4월 한 중순 이후부터 계속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특히 연기금 쪽에서 많은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되는 일본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 보고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일본 그 마켓텐 1부에서도 핀포인트 시간에 조금 다루긴 했었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는 예측했던 내용 이상만 아니라면 이 엔달러 환율에 대한 충격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어요.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엔달러 환율은 100엔을 넘어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뭐 120엔 이런 정도까지는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여태까지 이제 75엔 정도에서부터 100엔 정도까지 오는 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 항상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게 되면 80엔에서부터 140엔 정도까지 아주 크게 그 절하가 될때그전 기간이 거의 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엔까지 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100엔을 넘어서부터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이제 속도가 굉장히 완만한 형태로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절하가 되는 쪽으로서는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뭐 어떤 그 발표가 나올 거냐, 한번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딱그 잘라서 얘기하면 추가적으로 더 이상 나올 만한 것들은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상당히 세게 많이 그 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립서비스의 부분이고요. 립서비스의 큰 부분들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을 충실하게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100엔을 넘기 위한 시도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것 같고, 일단 100엔을 넘는 것도 보게 되면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다시 후퇴해서 엔화가 절상이 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각국 유럽에서도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대규모의 추경을 이제 편성한 그렇습니다. 적이 있었고 미국도 그렇고요. 뭐 대규모 금리 인하 뭐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나올 카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뭐 카드만 보게 되면 그 유럽에서 다음 주에 아마 금리를 한 번 정도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글쎄요, 어제 성장률 그 데이터가 나와서 상당히 좀 엇갈리는 형태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게 되면 한 번 정도 금리를 인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기대 이런 것들은 일단 뭐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보게 되면 이제 그게 큰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제 경제 지표들이 여러 개 계속해서 나오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시장에서 내려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나오자마자 나왔던 얘기들은 한국은행의 판단이 맞는 거 아니냐, 금리를 안 내리는 네.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게 되면 그렇게 경제 변수가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시장이 긍정적이냐 아니면 그렇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완화 정책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더 좋은 거냐 이런 것들을 놓고 시장은 계속해서 아마 그 저울질을 계속할 걸로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5월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뭐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의자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예.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저희가 원래 아무튼 갖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전망은 2분기 시장이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때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네.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냥 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미국 경제나 미국 경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지금의 굉장히 높은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유럽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보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면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인데 주가는 역시 보게 되면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국내 경제도 그렇게 뭐 변함이 없죠. 어제 나온 숫자까지 보게 되면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1분기까지 합쳐서 모두 다 지금 3분기째 계속 1%대 성장에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보게 되면 거의 2000포인트로 왔다 갔다 하는 상태니까 결코 낮은 상태는 아니라고 봐야죠. 네. 결국 그렇게 보게 되면 언젠가 한 번은 이런 부분들을 좀 그 현실화시킬 수 있는 형태가 나와야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나오는 시기를 한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더 늦어지는 것보다는 2분기 때가 낫지 않겠고 2분기 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5월도 그렇게 좋은 기조는 아닐 거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연초하고 지금 시장을 비교해 보게 되면 연초에는 주가의 상단이 2050포인트 정도까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게 되면 1950포인트를 넘는데도 굉장히 헉헉대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은 레벨이 조금 내려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게 되면 5월도 그거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크게 뭐 탄력을 많이 받는다든가 이러기는 쉽지 않은 시장일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 뭐 그 벌써부터 또 5월 위기설 뭐 이런 얘기들 용어들 네. 너무 나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수치상으로 계속 접해지고 있는 뭐 1%대 저성장 기조를 염두에 두면서 그런 섹터 쪽으로 그래도 유망할 만한 종목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최근에 뭐 이번 주 들어서는 좀 덜해졌지만 지난주까지 보게 되면 제일 크게 아마 충격을 줬던 부분들이 기업 실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특히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 실적 이 부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준 형태였거든요. 그만큼 보게 되면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쪽으로 코스닥 시장을 비롯해서 중소형주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을 하는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보게 되면 그런 형태의 흐름은 꾸준히 계속 더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면에서 봤을 때는 중소형주와 그다음에 코스닥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를 하셔야만 될 걸로 그렇게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주가를 주식을 선택하는 데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밸류에이션으로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가격으로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은
밸류에이션으로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이익이 뭐 크게 증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들은 가격 부분이고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고점 대비해서 한 70% 뭐 이렇게 떨어진 그 대형주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주식들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에 좀 그 하고 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어느 정도 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5월도 그런 형태로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 과대 종목 가운데서 뭐 철강이나 화학군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거죠? 아니죠. 그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예, 예. 포함시켜서? 주가가 예, 그 낮아져서 지금 네.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물론 뭐 그런 주식들이 밸류에이션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한다 이런 거는 어려운 부분인데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나면 사는 가격에 따라서 한 20% 정도 수익을 단기에 낼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올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굉장히 좋다라고 하지만 지금 사서 20%의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것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IM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이종우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